자, 들어가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쓸 거예요, 요렇게. 너무 조각이 나지 않게. 응. 소금을 정말 조금만. 자, 4등분 하셔서 반씩. 김치편이 유난히 손이 빠르신데요? 여기도 소금을 살짝만. 그러면 쪽파 사이즈도 요렇게.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cm. 그거 5cm야. 이거 5cm라고? 똑같이. 물고추요? 오, 많이 들어간 거야? 한 수저. 한 수저. 굉장히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요 정도. 우와. 육젓 국물만 세 수저. 뚱뚱한 거 아니면 좀 네, 뚱뚱한 거. 생강은 아주 조금. 설탕을 여기는 안 넣을 수가 없어. 물을 좀 큰 병 주세요. 아, 큰 병 많이 넣어야 돼요? 어, 많이 넣어야 돼. 아. 사이다를 커피잔으로 하나 정도. 커피. 소금 한 수저. 아우, 지금 딱 이간인데. 아우, 육간이다. 아, 진짜요? 애기다르도 살살. 살살. 빨래 끝. 고구마 쓴 김치를 할게, 바로. 고구마 쓴 김치를 할게, 바로. 잠시만, 뒤에서 어디 지금 새로운 김치 만드는 거 아니면? 네, 새로운 김치야. 정말 여름에 이 김치만은 꼭 권하고 싶어. 익으면 아삭아삭아삭한 게 먹으면서 약간 그 방고구마 냄새가 나면서 너무 그래? 맛있어. 절여서 이 정도로 숨이 죽었을 때 절여서. 아까 절근 거. 고춧물 독자로 두 번 밀어내셨습니다. 이거 두 개만 넣고 숯젓을 조금만 넣자. 커피잔으로 한 잔. 가만 있어봐. 빨리 넣고 다음 거를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늘, 숯젓은 생강. 하나. 잠깐만요. 멸치액젓 땀이 뭐 들어갔어요? 저 마늘 주먹밥 저기 만천 얘기하는데 나도 놓쳤잖아! 잠깐만요. 마늘하고 생강.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완성 다 했어. 다 했어? 완성 다 했어. 다 했어? 완성하신다고요? 야, 다 했어요 벌써. 아니, 딴 사람들은 지금 하지도 못했는데. 아, 미치겠다, 뭐야. 고춧가루 얼마나 넣었어요? 그냥 알아서 넣어. 알아서 넣어. 시어 꼬부라져도 맛있어요. 어, 이거는 시어 꼬부라져도 맛있어요? 아주 그냥 시어 꼬부라져도 맛있어. 이게 끝인가요, 선생님? 뭐 더 하실 게 있으세요? 막김치에 그냥 먹어볼까? 막김치요? 배추하고 무를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갖고 네. 막 담은 김치야. 아, 막김치? 정말 막김치야. 너무 간단해. 평동분에서 나박김치식 그냥 네. 새우젓을 국물만 훌 조금만. 아, 풀? 멸치액젓은 요 정도만. 아, 요 정도. 이거 다 넣고. 아, 이거 다 넣고. 마늘 엄청 넣어. 이건 좀 맵게 먹어. 단맛을 하나도 안 넣으시는 거예요? 사이다. 사이다를 넣으시는 거예요? 한 컵만. 골고루 넣어. 한 군데 넣지 말고 입지나. 오늘 안 쓰시니까 이렇게 결국에 한번 쓰셨네. 기다리고 계셨네요. 김치 맛을 알아야 인생을 안답니다. 김치 먹고 힘내셔. 지금 내 막김치 가져와. 여기서 같이 넣고 맛을 보게. 아,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 봐. 이거는 겨울 김치랑 확실하게 다르게 좀 라이트한 시원하고. 느낌? 와. 자. 이거 해야 된대. 아, 이게 익은 나. 익은 거? 와. 자. 이렇게 익었어요. 이거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드셔 보세요. 이건 손으로 먹어도 아,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밥에다가 아니야, 그냥 먹어도. 아니야, 이것도 먹을 수 있어. 먹어. 먹어봐, 막김치. 배추랑 무랑 같이 먹어봐. 배추랑 무랑 같이. 달다. 맛있죠? 아, 이거 겨울김치랑 다르게 뭐가 짜르르한 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아. 무가 얼마나. 무를 왜. 무를 아까 그 절궈서 안 짓었잖아. 네. 막김치 진짜 맛있네요. 정말 막김치 맛있지.